사랑하시는 구독자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문강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노마서 연속 강의 47회분입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지난 46회분에 이어 노마서 구장을 더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근유를 입은 이들이라고 붙였습니다. 노마서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기원을 밝혀줍니다. 그 대목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믿음이 그 믿는 자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은혜의 발로임을 알았습니다. 사도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서만 본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능가했어야 마땅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환영하기는커녕 죽일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은 이방인의 손을 빌어 실제로 그 모이대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 유대인 지도자들의 악독한 모략을 따라서 자신이 죽게 될 일을 내다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도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행적을 증가하는 사도 행전을 보면 그들 동족 유대인들에게 당한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당한 여러 고난과 박해와 위험을 열거하는 중에 유대인들의 위협을 가리켜 동족의 위험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이하에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분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참으로 사람의 속여는 노로는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오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던 조상들을 둔 그들 유대인들이 그 악독에 깊이 빠져 회개할 줄 모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선봉에 서다니요. 그러나 사도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눈을 돌려 그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선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실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악행의 역사였습니다. 이미 사도는 로마서 의장에서 유대인들의 영적 실상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음을 지금까지 역설하여 왔습니다. 로마서 3장 20부절 이하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에 각 사람이 영원한 복락과 저주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 이루신 속량의 완전함을 믿고 의리하는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을 분발시켜 영적 눈을 떠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과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가공함을 인지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을 절대적인 필요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는 아무도 스스로 그렇게 할수 없다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죽은 자가 자기의 죽은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분발시켜 깨어 일어난다면 벌써 그는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스스로 자신을 죽은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게 할수 있습니까? 부패하여 영적으로 죽은 인간성 자체를 아무리 연단하고 연마하여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치상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오직 한 경우에만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죄로 죽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께서 그를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있던 나사로의 몸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리실 의지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 이하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물론 이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요한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은 그가 오실 그 마지막 날에 그렇게 영화롭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일은 사람이 영원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과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낼 의지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제일 원인임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여 성령께서 이 로마서 구장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절대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구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견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대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진리는 공정성과 공평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공평성과 정의의 절대 표준인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 모든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만을 주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을 찬미해야 마땅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진리는 보금전도의 현장에서 보금을 제시할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금전도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의 메시지가 주어져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비밀을 그 사랑 가운데 택하시어 구원받게 하신 자들에게 알리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그야말로 천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늘의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오직 창세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시어 확정하신 뜻입니다. 만일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셨다면 누가 그 일을 알아 백성들에게 광포하였겠습니까? 그 진리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신약의 어떤 사도들도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진리는 구약 성경 곧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노마서 구장 17절 이하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렬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세 오경에그 진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의 그 택하심의 진리가 서려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약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적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때 우리 편에서 듣고 싶어 하는 것만 골라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마땅하게 성경 전체를 다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연약하니 자기 생각과 이해로 받을 수 없어 보이는 대목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분량을 따라서만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다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성도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문하였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비밀과 그 진실은 우리가 따지고 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대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이하로부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 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그런 다음에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아래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여기 로마서 9장에서 강하게 경계하면서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 이하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회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성경에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 남은 자라는 독특한 용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현실을 아프게 여기면서도 여전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시에서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되는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읽다가 그 문맥의 흐름이 갑자기 반전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가장 긴 이사야서를 펼쳐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진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곳곳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뇌성만 들리던 문맥이 갑자기 멈추고 백성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으로 반전하는 문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학자들 중에는 이사야서를 두 사람이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1 이사야서와 제2 이사야서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는 무서운 말씀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의 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제1 이사야서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내용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어 백성들이 꿈꾸지 못할 새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와 새롭게 된다는 내용이 그 대목에 있습니다. 그들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돌이키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쓰실 내용이 그 대목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 이하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왕의 허리를 풀어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대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제이 이사야 서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적인 통치로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하면 그런 의무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도 미리 말씀하시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진행됨을 보여주시는 방식을 쓰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문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확정되었다는 이 비밀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붙들고 성삼이 하나님을 찬미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뻐하심을 따라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택하신 뜻에서 난 하나님의 긍율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진노에 그릇으로 삼으시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어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사도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베풀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일으키신 장본인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죄악적 본성의 악독을 버리지 못하고 불신앙에 머물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아들들로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그 뜻의 성취가 우리 믿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노마스발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정죄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적이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에게서 난것 같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노마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위하여 존재할 뿐입니다. 이사에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냐. 오직 죄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량만 의뢰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 위하여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빌리버서 1장 20절 이하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로마서 10장이 말하는 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정체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뵐 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날개 아래 품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